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증시에서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분명했는데요.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메이시스입니다. 간밤에 메이시스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에버코어 측에서는 메이시스의 주가가 50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약 90%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일단 매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동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아마존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젊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메이시스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잠재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3% 가깝게 오르면서 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입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땐 좋지 않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주당 24센트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 수익의 경우에는 7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30%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 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실적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로블록스의 하루 사용자가 전년 대비해서 33% 넘게 증가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활성 사용자의 증가는 여전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좋지 못한 실적과 함께 간밤 증시에서 26%가 넘게 빠졌고 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CEO가 직접 나와서 2022년 상반기에는 수익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자 상거래 가속화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구독 솔루션의 수익이 이번 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16%가 넘게 빠졌고 7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맥스인데 카맥스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고차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에버코어 측에서는 신차와 중고차 부족 현상이 2024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맥스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145달러 선에서 12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카맥스의 경우에는 기록적인 호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이렇게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 3%가 넘게 빠졌고 110달러 선을 이탈하면서 1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인데요. 최근에 백신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는 7%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모더나의 CEO는 직접 나와서 이제 코로나19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독감처럼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겠지만 바이러스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모더나의 백신 매출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주가는 간밤 증시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지금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역시 우크라이나 위협이 완화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서 3대 지수가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만큼의 상승세를 더 이어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다우와 나스닥은 현재 장 막판에 올라갔다가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대 지수는 여기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금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WTI 유가는 EIA 재고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협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태에서 92달러대에서 현재는 보합세를 보이고 93달러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어제와 비슷하게 해서 2.05%대 거기에서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힘입어서 어제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상승은 마감한 상황이고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하자는데 투자자들의 예상을 거의 벗어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약간은 신중하게 너무 급격하게 올린 것보다는 서서히 완만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정책 의사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그 시장의 우려를 안도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충분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증시가 현재 소비자 지수, 1월의 소비자 지수는 상당히 강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역시 오미크론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거리 두기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특히 이제 그 놀자주라고 부르는 항공과 숙박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은 앞으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목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다시 흔들릴 수 있으므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 현재 악재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반등이 과연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